오늘 저녁 반찬으로 뭘 할지 고민하는 짱구 엄마. 그러자 다른 아줌마들이 아주 편리한 앱이 있다면서 소개해 주는데요. 스마트 개인 만능 비서라고 하는 앱으로 질문하는 건 뭐든지 다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짱구 엄마에게 강력 추천하면서 써보라고 하는 아줌마들. 유리 엄마는 비서에게 오늘 반찬은 뭘 만들지 물어보는데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그랑땡을 하라는 비서 앱. 그 후 아이들이 유치원 끝날 시간이라며 알람이 일제히 울립니다. 그때 북미선의 핸드폰에 혼자서 저절로 깔리는 비서 앱. 집에 온 짱구 엄마는 오늘 저녁엔 무슨 반찬을 할지 고민하다가 비서 앱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하는데요. 피망 고기 완자를 추천해주는 비서 앱. 짱구는 피망은 먹기 싫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혼만 나고 엄마는 장 보러 간다고 하는데 그 순간 비서 앱의 눈동자가 변합니다. 짱구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핸드폰 말만 듣는다며 싫다고 하는데 최성화 선생님과 남일희 선생님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고 잠시 후 11시는 미술 시간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비서 앱의 안내를 받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선생님. 그 후 집에 온 짱구는 이리 와 보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데 엄마는 두 눈이 퀭해서 피곤한 얼굴로 옷장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비서 앱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깔끔해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잠에서 깬 짱아가 울기 시작하는데 짱아가 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엄마. 그리곤 핸드폰을 꺼내 아기가 울 땐 어떻게 하냐고 앱에게 묻습니다. 짱아의 취향을 어떻게 안 건지 앱은 보석 전단지를 보여주라고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앱이 시키는 대로 하는 복미선. 또 짱구에게 간식은 뭘 줄지 앱에게 물어보고 나서 앱의 명령에 따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비스킷을 던져주고 짱구가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하지만 비서 앱이 주라고 했다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먹으라고 하는 엄마. 그리고는 생기 없는 표정으로 앱의 지시에 따라서 장을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모두 같은 표정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짱구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비서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소리치더니 갑자기 짱구를 미친 듯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짱구를 쫓던 중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지만 짱구는 사라졌고 어디 갔냐고 혼잣말하는데 한 걸음 뒤로 가라고 답해주는 비서 앱. 그리곤 자판기 뒤쪽에 숨어있던 짱구를 발견합니다. 짱구 찾았다. 짱구는 핸드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곤 엄마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기괴해진 엄마에게서 도망가며 앱을 지우려고 시도하는데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당장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죠. 결국 짱구는 비서 앱을 지우는데 성공하고 그 순간 짱구 엄마와 마을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리는데요. 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짱구와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결정해줬던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며 말이죠. 하지만 핸드폰에 비서 앱 버전 2가 자동으로 깔리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데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려 했던 귀신의 소행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짱구 찾았다.